야, 목이 확 가버렸고. 어제 서울에서 한병원이나 10일 동안에 공연을 너무 열심히 하고 죄송 계시겠는데 목이 확 가버렸는데,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오늘 아침에 철상 다 쳐주시고 힘들 걸 보실 테니까 땀이 나시더라도 이을 지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취임새 얼씨구 시작!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네, 이렇게 그냥 신명나게 취임새 해주시고 박수를 달아라라라! 이렇게 쳐주시면 아마 우리 저 출강대 남창동 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 금일을 날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 정리하고 하늘을 나르는 이 신의 출방계 남창동 군을 얼씨구 함께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얼씨구! 별로 가면 되겠네. 별로 가면 되겠네. 마음이 가득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뭐 날씨도 따뜻하더니 그거는 뭐 경치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진다. 글쎄요 좋다. 근데 야단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남창동 주사기 보러 오신다고 많이들 오셨는데. 그렇지. 내 제주가 저기까지 건너가는 제주가 변변치 않아가지고 어떻게 저기까지 건너가는지 그거 참 걱정이네. 매달 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인양보에 차차 이거쳐도 뭐하겠다. 벌써 뭐지? 아니 아이고 어머니 떨려서 무서워서 못 건너가. 이때는 박수를 부탁해.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까지 건너 온 것은 제가 줄을 잘 타서가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이 안동 시민 여러분들 염제 덕분에 건너 온 것이야. 오늘은 테마파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염제 덕분이야.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내가 그 염제에 골라봤냐? 이렇게 앞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뒤로도 뒤로도 이렇게 한번 가보는 데 이걸 갈 때 잘 가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여기다가 공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땅까지 가자. 오래오래 만수무강을 심지어 얼씨구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자네여, 그 시기는 괜찮은가? 도시 어. 그래 보니까요, 오늘 애들이 많아서 뭔 말을 못하겠다마는 어, 그랬구나. 그러니 서울에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오길 잘했지. 서울에 안전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다마는 좌우당과 서울 땅에다 맡겨놓고 왔다 이 말이지. 그렇지. 어, 그래갖고 어쩌니. 요번에 내가 어떤 동장으로 나가보는고.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 날에 어. 요 관객분들 공연 보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어. 요 열사병 같은 거 걸리지 마시라고. 열사병 걸리지 마시오. 그것을 기원하면서 한번 내가 보내. 우리 시부야 어디? 가는고. 아니, 깜짝이랬다. 우리 시부야.
그러면서 이렇게 쉼새 박수를 다다가 다 꼭 보내주시니 아마 우리 남참놈이 신명 나서 아마 멋진 참놈들을 막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아! 그래갖고 왔지! 태우씨.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기 오다가 보니까 말이야. 오늘 안동 여기 재밌는 줄타기 현장이 열린다고? 어? 저기 계신 어머니께서 소지병처럼 이렇게 치마폭을 열어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 행사장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는고? 아니! 다른 땅단으로 오시던 것이었다. 얼씨 뭐 어디? 저기 있는 저 피리 부는 친구는 말이야 땅에서 어찌나 요 흉내를 잘 내든지 어떻게 보고 싶으세요? 예! 아니 자네 많이 됐선 요 엉덩이랑 그냥 잘 올라갔다 무릎 올라갔다 이거 엉덩이 춤을 우리 저 피리 부는 친구가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아이고 하여튼 너도 좀 이제 우리 한번 보자 얼마나 건강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가위야 오늘 특별 서비스입니다. 어제 공연에서 이런 경우가 없나니 오늘 특별 서비스로다가 한가위가 받았다. 그렇지. 여러분, 네?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냥 토트넘에서 아주 일약 스타로 아주 주역 축구 선수로다가 그냥 골을 잘 넣는디 우리 남창동은 저 준비해서 얼마나 그냥 공을 잘 넣는디 여러분 내 골 넣으면 좋겠습니까? 저요 만 골, 40골. 어제 40골, 이 날벼운데 40골 나왔다. 40골 나왔다. 5골이라 그랬는데 자꾸 40골이라 그래. 어? 5골이라고 그러지. 아, 5골? 아니, 내가 어쩐지 가는 기가 먹어갖고 요새 자꾸 기가 자꾸 어두워지. 5골 나왔답니다. 어찌됐든가 말이요. 40골은 내가 좀 무리고. 어떻게든 5번이든 한번 해보는. 얼씨구 어디? 귀머리 됐다! 얼씨구 예! 쳐라!
잘한다. 잘 타요? 잘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친구가 쉬어갈 동안 아까는 우리 연주석에서 퍼포먼스를 보여 어둡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우리 객석에 또 아주 장차 명인이 될 아주 훌륭한 이 경상도 안동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안동의 피를 받고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자, 깽가리 이리 주라. 우리 객석에 어떤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한 줄 잘 받잖아. 알지? 자, 우리 이상우라고. 김상우. 아, 김상우. 성을 바꿔버리네. 나무. 아까 우리 여기 사과 주신 우리 자녀분입니다. 우리 김상호, 우리 서울의 예술원을 제공하는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의 아주 그냥 수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비록 평국이지만 우리 상호야, 오늘 관객도 안동에 망신시키지 말고 제대로 보여드리라. 말씀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말이지. 맞아. 그래서 말이야. 음료 당창동 줄타기 보고 가시면은 살 만나는 세상 되시라고. 네. 살 만나는 세상 되시라고. 내가 이 줄리에서 죽을 판 살판이란 기술로 한번 내가 보냈어.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잘하면은 살판이고 못하 못하면은 낮 동안 꼬리가 떨어지듯 그냥 땅바닥에 확 떨어질 판이라 굉장히 위험한 동작입니다. 저 위에서 한 바퀴, 거꾸로 한 바퀴 획 돌 텐데요. 여러분, 그냥 두 눈 크게 뜨시고,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아마 살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씨구!
빨리 성공한다고. 저는 그 줄이 그 줄인 줄은 모르고 8살에 이렇게 줄에 올라서 지금까지 줄을 타고 있는데요. 아이고. 성공은 개뿔. 맨날 엉덩이만 터지고. 아이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광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했었고. 그랬구나. 그래도 제가 줄 타고 나서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아, 그것은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즐거운 한가위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도 우리 광대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이따가 요 끝나고 포토타임을 그냥 짤막하게 가질 테니까 그냥 줄을 그냥 촥 빨리 서시고 빨리 차다 차다 찍으시고 그냥 날 더운 뒤 헤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알았지? 생각보다 그래서 말이야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잘 되시고 잘 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잘 되시고 공부 잘 되시고 집안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살림이 다 너무 좋아지시고 살림도 양 쑥쑥 늘어나고 어쨌든 만사가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나가 보내세요. 얼씨구야 힘을 낸다. 얼씨구야 날씨가 더운 관계로 빨리 예쁜만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같이 할게요.